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전기 면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전기 면도기는 이미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전기 면도기 중 약간 고급형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대략 1년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보장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용했던 전기 면도기는 중국산 만원대 제품이었는데요. 만원대 면도기도 아주 쓸만했습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리뷰를 하려고 사뒀다가 깜빡 잊어버린 만원대 전기 면도기인데요. 만원대 제품처럼 보이지 않죠? 디자인도 아주 좋고 남은 배터리나 현재 면도기 상태도 LED로 깔끔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구렛나루 트리머도 있고 날이 모두 분리가 돼서 청소도 쉽게 할 수 있죠.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전기 면도기입니다. 이 제품은 약간 범용이나 알뜰형 느낌으로 나왔는데요. 가격은 2만원 중반입니다. 요즘 전기 면도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2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도 많은데 2만원 중반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동안 샤오미 면도기는 대부분 검은색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밝은 회색빛이 나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검은색도 좋았지만 이 색도 굉장히 특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때가 묻으면 잘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샤오미 전기 면도기는 필립스 면도기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면도가 되는 면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면도를 하면 얼굴 굴곡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면도가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따라하기 쉬워서 그런 걸까요? 앞서 보여드린 만원대 면도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디자인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도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은 남은 배터리나 현재 면도기 상태가 그래픽으로 깔끔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 제품은 단순하게 LED 라이트 정도만 표시가 됩니다. 괜히 보급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리고 안쪽을 보면 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면도날 분리가 안 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은 날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한데 이 제품은 이게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전기 면도기는 물로 청소하려면 방수가 필수인데요. 이 제품은 물에 잠겨도 사용 가능한 IPX7 등급이라 방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전구도 이렇게 고무마개로 잘 막혀 있어서 걱정이 없죠. 배터리는 어떨까요? 이 제품은 C타입 충전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한데요. 1시간 반 정도만 충전하면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사용이 가능하죠. 전기 면도기는 면도날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면도날을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사용 중인 면도날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면도날 하나에 18개의 칼날이 있으니까 총 54개의 면도날로 면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면도기 앞쪽 칼 그물은 JFE 일본 강철을 사용하고 있고 내부 면도날은 샌드빅 스웨덴 강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이 하나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면도가 시작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면도가 중단됩니다.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버튼이 잠기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여행 갈 때 사용하면 됩니다. 가방 안에서 면도기가 방전되면 일회용 면도기를 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겠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드려도 면도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면도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제가 면도기 테스트를 해보려고 3일 동안 수염을 길러봤는데요. 제가 털이 많은 편이 아니라 3일을 길러도 요 정도 약간 샤프심 같은 느낌으로 수염이 납니다. 지금 이게 비포 모습이고요. 그럼 면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애프터 모습인데요. 면도가 깔끔하게 잘된게 보이시죠? 나이가 들수록 수염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면도기가 좋지 않으면 뽑히는 느낌도 있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면도가 상당히 잘 되는 느낌인데요. 몇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는데 면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면도가 잘못되면 따끔거리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면도가 귀찮아서인데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면 쉐이빙 크림도 필요 없고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면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흐르는 물에 자린 수염만 털어주면 끝이죠. 비싼 전기면도기는 비싼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저는 면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품은 저렴하지만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면도도 아주 잘 됩니다. 이 정도면 전기면도기로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반짝 잘 되고 금방 면도날이 둔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사용 중인 샤오미 면도기를 생각하면 순식간에 면도날이 둔해질 것까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을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면도날이 둔해져서 수염이 씹히거나 면도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일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아직까지 빵빵하게 잘 유지되고 있죠. 끝!